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여러분, 우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국물 있는 우동도 좋아하지만 국물이 없는 시원한 우동을 좋아하는데요. 소스를 자작하게 부어서 비벼서 먹는 시원한 우동. 바로 오늘 소개드릴 음식입니다. 부카케 우동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웨스트 우동이라고 하는 24시간 운영을 하는 일본 우동 전문 체인점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요, 국물이 없는 시원한 우동, 바로 부카케 우동을 먹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 요즘에 굳이 시원한 걸 먹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부카케 우동은 꼭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에요. 물론 많은 식당들이 여름에 주로 이 메뉴를 출시를 하고 판매를 하긴 합니다만, 겨울에 먹는 부카케 우동의 그 매력 또한 꽤나 괜찮기 때문에 오늘은 부카케 우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부카케 우동은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키하게 부카케 우동입니다. 참고로 이곳 웨스트 우동에서는요, 텐카스나 잘게 썰은 파를 마음대로 넣어서 드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문한 음식 나왔으니까요, 그 모습 먼저 보여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으니까 조급해 하지는 마 시간은 충분해 그댄 빛에 취해 세상이 변할 것 같아 나무랬던 내 모든 것들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네, 그러면 제가 주문한 카키아게 부카케 우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카키아게라는 말은요, 채소나 해산물 등과 같은 재료를 잘게 썰거나 혹은 채로 썰어서 밀가루를 물에 갠 그 튀김옷과 버무려서 덩어리 모양으로 만들어낸 튀김 음식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야채 튀김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카케라는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단어는요, 일본어의 부카케루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요. 여기서 카케루라는 단어는요, 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고요. 그리고 부카케루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뿌리다 보다는 끼얹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들을 종합해보면 무언가를 끼얹는 우동이다 라고 해석이 될 텐데요. 그 끼얹는 대상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차가운 쯔유입니다. 쯔유는 간장을 의미하고요. 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간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쯔유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소바쯔유나 맨쯔유, 그리고 나베쯔유, 그 외에도 많은 쯔유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우동이다 보니까 맨쯔유에 해당하는 그러한 쯔유가 사용이 되고요. 여기서 간장과의 차이점은 간장에 여러 재료들을 첨가를 하는데요. 가다랑어를 넣고 숙성시킨 것이 일반적으로 맨쯔유라고 하고요. 소바쯔유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일본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장에 간이 되어 있는 정도의 간장? 그것이 쯔유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이라는 것이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게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잠깐 사담이지만 말씀드려봤습니다. 부카케 우동의 뜻과 그리고 그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음식을 거의 다 먹었는데요. 요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본에는 아주 많은 맛있는 우동 전문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웨스트라는 곳을 굉장히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늦은 시간에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24시간을 운영을 하는 이 웨스트 우동이 저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그러한 가게다 보니까 많이 가는 편이긴 합니다만 이유가 꼭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아요. 여기가 비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가격에 비해 맛도 꽤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영상 통해서 웨스트 우동의 카키아게 부카케 우동을 소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국물 없는 시원한 우동인 부카케 우동 그리고 웨스트 우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세요.